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4년식 약 8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그랜드 스타렉스 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수동 미션 차량인데요.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성능 상태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하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해당 차량은 단순 견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미세누유일지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네, 하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현관장치 굉장히 깨끗합니다. 부식 전혀 없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이시죠? 겉면에 살짝의 반짝거림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글송글 떨어지거나 누유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서 수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만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면에 미션 쪽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쪽까지 이 차량 굉장히 하부 컨디션이 좋고요.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부식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입니다. 각종 볼 조인트들 보여드릴게요. 로한 볼 조인트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르도 엔드 부싱, 그리고 활대링크 부싱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튼튼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웜기어 쪽도 보시면 지금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로한 볼 조인트와 활대링크, 타이르도 엔드 부싱 상태 아주 좋고요. 웜기어 깨끗한 상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험 및 엔진룸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이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로 엔진에 아딜린 상태도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라는 거 인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엔진 회전수를 보시면 753으로 미동조차 없습니다. 굉장히 일직선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엔진 구독 소리도 한번 영상에 담아드려 볼게요. 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시동을 끄고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은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엔진 오일 상태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릴게요.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 상태가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당 차량 오일 수치는 많이 높지는 않네요. 약 3%대에 나올 것 같은데요. 2.6%로 이 차량은 약 100km 정도 주행을 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이지만 구입을 하시면 엔진오일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셔액은 아직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오일 안쪽까지 깨끗하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엔진오일만 점검하시고 교체한 후에 주행하세요. 네, 그랜드 스타렉스 벤 차량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수 먼저 확인할게요. 89,325km 확인이 되고 어떠한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제로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쇠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 컨디션이 아주 훌륭합니다. 대시보드 쪽, 센터 패시아 쪽 데미지 입은 부분 전혀 없고요. 실내 컨디션 아주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그랜드 스타렉스 벤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본데트 쪽 데미지 없이 매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파손된 부분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리터치나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제가 앞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 트레드 많이 남았네요. 7.03mm로 약 90%의 트레드가 남았고 제가 봤을 때 편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면부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굉장히 깨끗하고요.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려야죠. 뒷타이어 네, 7.20mm로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트레드가 남았고 편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파손 없습니다. 그리고 뒷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도어 확인할게요. 네, 운전석 쪽 도어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랜드 스타렉스 벤 차량을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 굉장히 양호했고요. 엔진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곳 없는 완벽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